안녕하세요. 어쩌다 집입니다. 오늘은 설거지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거지통 사용자들을 위해 제가 사용해본 설거지통을 바탕으로 재질과 모양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거지통 재질은 크게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의 설거지통은 스테인리스 재질에 비해 오염물질이 잘 달라붙고 색배임이 쉽고 특히 기름 성분이 잘 배어 깨끗하게 세척하려면 세제를 이용해 몇 번을 씻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스테인리스 재질은 쉽게 오염물질이 달라붙는다거나 색배임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기름 성분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도 세제로 한 번만 닦아내면 쉽게 세척이 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생적인 관리나 편의성과 실용성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보다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거지통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설거지통이 있고요. 이런 원형의 설거지통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원형과 사각형을 조합한 D자 모양도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설거지통은 일반적으로 싱크볼과 딱 맞는 모양과 크기라 예쁘고 안정감은 있지만 싱크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측면에 놓았을 때 빈틈이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되지 않아 한 손은 쉽게 잡더라도 다른 한 손은 쉽게 잡을 틈이 없기 때문에 통 안에 무겁게 담겼을 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소한 부분 같지만 제게는 상당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오래전 거치식에 사각형 설거지통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음, 원형의 설거지통의 경우는 싱크볼 안에서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잡고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직사각 형태의 싱크볼 안에 놓았을 때는 예쁘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웬만한 크기로는 다양한 그릇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형이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라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을 담을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건 너무 커서 싱크볼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모양과 아담한 크기가 싱크볼 안에서 예뻐 보이는데요. 하지만 크기는 직사각보다 작지만 사각 형태와 마찬가지로 싱크볼 안에서 움직이기가 유연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큰 단점은 폭이 좁아 그릇을 많이 담을 수도 없고 조금 큰 그릇은 한 번에 담을 수도 없어 불편합니다. D자 모양의 경우는 설거지통이 싱크볼 안 어디에 두어도 비교적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양손으로 잡기도 편리합니다. 특히 통이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 등 다양하고 많은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거지통 모양별로 그릇이 어떻게 담기는지 비교해 볼게요. 26.5cm의 조금 큰 원형 접시와 24cm의 사각 접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자형의 설거지통만 큰 원형과 사각을 모두 쉽게 담을 수 있었는데요. 그릇을 꺼낼 때도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설거지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설거지통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 시 싱크볼 내경 크기와 설거지통의 외경과 내경의 사이즈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구매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나 모양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제품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용해 본 범위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D자형의 설거지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어쩌다 죽였습니다. 감사합니다.